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국내에서 올라프를 우체올림 다음으로 자라는 남자 젠탑입니다. 아, what a moving. You wanna die? You wanna find me? 제발 원모이트 섹스. 하하. 어째 그리. 아니 작취딱밥 너무 아픈데요. 뒤통수 딱 대시냐나. 아니 저게 안 죽는다고? 응, 들어가실게요. 어, 레메디코 넥스트 배틀 타임 투 레코드 종료. 하하. 아니 불쪽발력 너무 깝치는데요. 꽃이 좀 부탁할게요. 좋아요. 그냥 뒤지세요. 어, 살았다. 어머, 스피드 차이 좋대는데요. 큐. 하하, 빙 받으세요. 왕뱅이 좀 야물딱지게 한번 흔들어 볼게요. 살랑살랑. 여기 곰탕집인데 엉덩이 지금 만지신 거죠? 뱀이 실드. 도망가시는 거예요. 만지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딱 돼. 왕댕이 만졌으니까 징역 6개월이요. 하하. 그냥 딱 되세요. 거참 고놈 끝까지 앉으려 하는 거 보소. 지금 뭐 해보자는 거죠? 뚝배기. 탑은 이렇게 단순해서 좋다니까요. 어, 레이스님 늦게 오시면 시고 칠 것 같거든요. 아이고, 잡혀가셨네. 저는 여기서 언제든 빵스런 칠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 이기셨네요. 다이브 가실까요? 저 이거 성격 위급해가지고 못 참겠거든요. 저 진짜 이거 죽으면 섹스요. 우린 정말로다가 한 팀 아니겠어요. 하하. 어, 접대고 있거든요. 저 만져 안 먹는다면 뒤지셔도 상관없어요. 우린 정말로다가 한 팀 아니겠어요. 당신들은 그냥 나를 위한 재물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저 이번 한타 주인공이 돼봐도 될까요? 저건 못 잡을 것 같은데. 존나 객관축되네. 접촉파리 돌연변이 같으면 일로 오시겠어요 앨리스님? 좋았으니까 계속하셔도 돼요. 아, 가셨구나. 저도 갔네요. 아, 존나게들 못하시네. 그냥 한마디로 병신들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시고치자는 거예요. 잠시만요. 얘네 이거 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델타 써요. 이야, 존니스. 900원이요. 파이팅 해볼까요? 하하. 마지막 한타 제가 한번 지배해볼게요. 도끼도끼. 한 번 더. 도끼도끼. 탑 차이. 이 시점부터는 올라프가 사실 알 게 없긴 하거든요. 하하. 저분 지금 자신의 음경 냄새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큐. 하하, 이제 야코카인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맞아요, 팬티 사이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코카인 냄새를 참기란 어려운 법이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음낭 냄새를 음미하는 동안 절제란 걸 했어요. 그리고는 더 나은 숙성된 냄새를 위해 더욱 그곳을 밀폐하고 타이트하게 다리를 꼬아 조여버렸죠. 입판 끝나고 맡아보려고요. 하하. 다이브 전에 양념조리 들어갈게요. 야, 무지개 찾으실래요? 쭉 따닥 찍고 빠트 들여주고. 하하, 이 양반 얼마나 급박했으면 국물젠 탄마냥 쓰는데요. 좋았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지금 설마 대포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절제력이란 게 없으신 거예요 그냥? 코카인에 이어서 대포도 못 참으셔서 가시겠네. 글로 가도 뒤지시는 것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갑자기 골리앗 댄스를 추시는 거죠? 아주 개센쇼르라네. 못 참겠거든요. 어, 오케이, 전인 절제 잘하거든요. 18, 이건 못 참지. 끝.
자,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 남자는 주지도 조심해야 되지만 휴지 냄새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섹스. 앰프님, 일단 재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앰프님 같은 경우엔 애니 자주 보시고 볼록렌즈 안경끼씩 들계시잖아요. 재미도 없는데 못생기기까지 한 게 큰일이거든요.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여자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저는 못생겨서도 최소한 여자를 웃고 올려주는 거인 자신 있거든요. 저는 주로 여자를 침대에서 많이 울리는 편이에요. 제 별명이 또 노원 끌기도 노원 보자손이잖아요. 여성분들이 저랑만 같이 있으면 엄마를 찾거나 나주거를 계속 외치시거든요. 엠프님은 주로 여자를 고백으로 울리는 편이시잖아요. 안경 사이 자물쇠 풀어드릴 테니까 냉이 정도만 보고 이런 깨신노잼 드립도 좀 그만 치세요. 여자들이 당신 같은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나이 먹고도 상병신같이 여자 못 만나고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매일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섹스 같은 거나 외치면서 인생을 헛송세월 보내서 죄송합니다. 강호님이 말씀해주셔서 뼈저리게 깨닫게 됐네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강호님 인생은요, 강호님은 내일 당장이라도 서울역 길바닥에서 노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분 아닌가요? 강호님은 재산이 없으셔서 금감독원이 노란 딱지 붙이러 왔다가 강호님 뒤통수에만 붙이고 가셨잖아요. 강호님 장면에 고깃집 알바생이 고기 구워줄 때 가슴골 몰래 훔쳐보다가 구치소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외빵에서 자기 소개할 때 GS25편 편의점에서 알바 주놓고 대기업 출신이라고 구라치셨어요. 왜 출소 후에는 BJ 해보겠다고 부메드 새끼 공격 노출하다가 용정당하셨냐고요. 그 개승질의 범죄자는 두고 어떻게든 어그로 끌어보겠다고 깐죽대지 마시고 가만히 죽다 치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끝. 그.